KTV UHD 영상미학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이면하 성우 한희정 서승휘 남자 목소리는 화면 해설 여자 목소리는 자막입니다. 산과 강 농경지가 어우러진 풍경 산능선 위로 붉은 노을이 지는 풍경 절벽 아래 정자가 들어서 있는 풍경이 차례로 지나간다. 자연과 벗하고 자연을 담고 자연과 닮으려는 열망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모양새를 낳았다. 타이틀 정자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담다. 폭포와 계곡을 감아도는 물 산림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 나무가 울창한 계곡에 넓고 평평한 너럭바위를 타고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다.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듯 자연 가운데 들어앉다. 폭포 위쪽 개울에 한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고 그 건너편엔 고풍스러운 정자가 자리에 있다. 만휴정 명승 제82호 조선시대 문신 김계행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정자. 만휴정 느지막이 쉴 곳. 만휴정의 문이 열린다. 조용히 머물며 관직 생활로 인한 고뇌를 맑은 물에 씻고자 했던 선비의 마음. 만휴정은 앞면 세 칸, 옆면 두 칸인 건물로 앞쪽을 마루 형태로 개방한 구조이다. 현판에 새겨진 한문. 오가무 보물.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류 청백.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청년뿐이다. 만유정의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초록빛 나무들과 외나무 다리, 맑은 개울이 바라다 보인다. 만유정, 청빈의 삶을 담다. 청량산 870m 경북 봉화군 안동 팔경 가송역 단해 아래 외병산과 내병산을 병풍처럼 두르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아담한 정자가 서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 고산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74호 속이 비쳐 보이는 맑은 강물에 정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정유재란 시 안동 수성장으로 활약했던 금난수의 정자. 산수에 묻힌 채 정성스레 털을 잡다. 강물이 협곡 사이를 굽이쳐 유유히 흘러간다. 정자 앞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기울어져 자라있다. 빼어난 경치. 이황과 조선의 선비들을 불러들이고 주고받던 마음과 마음. 한편의 시로 남다. 일동주인 금시자, 정자주인 금시라니가 격수호 문금재부, 지금 있나 강 건너로 물어보았더니 경부 휘수 어불문, 쟁기꾼은 손 저으며 내 말 못 들은 듯 창망 운산 독자고 구름 걸린 산 바라보며 한참을 기다렸네. 이황의 시 석고산벽. 우뚝 솟은 산 아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고풍스러운 정자가 자리에 있다. 형제의 화목과 우애를 중심에 두고 품고 있는 이상세계는 연못에 두었다. 정자 앞에 있는 네모난 연못에 세 개의 인공섬이 떠있다. 채화정, 보물 제2051호 채화정은 정면 세 칸, 옆면 두 칸짜리 건물이다. 진사 이민적이 형 이민정과 함께 살면서 형제의 우위를 다진 정자. 나무 한 그루에도 선비의 올곧은 마음을 담았다. 정자 마당에 자라있는 배롱나무에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있다. 자연을 벗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 놓인 곳의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와 공법을 따른 건축물. 아담한 방에 달린 문들이 모두 활짝 열려있다. 사방이 탁 트여 정자 밖에 있는 울창한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자는 또 하나의 풍경이 된다. 지은 이와 사용하는 이의 삶이 담긴 공간. 정자, 그 안과 밖은 경계 없이 하나다.